장문하실 때 보면 과연만 나오면 고란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고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이두 문장을 보겠습니다. 과연 그가 그랬구나. 이렇게 서술문일 때는 고란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그랬을까? 이렇게 의문문일 때는 고란을 쓰는 게 아니지요. 고란은 아마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과연 그렇더라 라고 하는 서술문에 쓰이는 거고, 과연 누가 그랬을까? 이렇게 의문문에는 따오디를 쓰게 됩니다. 따오디는 문맥 봐서 한글이 도대체로 가거나 과연으로 가거나 하는 거죠.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就是想看看唐业集团的规模到底有多大。多大는多大로 읽어도 되지요. 나는 그저 보고 싶었을 뿐이다. 탕이의 그룹의 규모가 과연 얼마나 큰지. 你说这个世上还有什么事情是可以相信的？到底还有什么人是可以信任的？你说같은말은말을꺼낼때괜히쓰는말이니까해석은안하셔도되겠고요이세상에믿을만한일이또뭐가있겠느냐과연누구를또믿을수있겠느냐你说这个世上还有什么事情是可以相信的？到底还有什么人是可以信任的？你说这个世上还有什么事情是可以相信的？到底还有什么人是可以信任的？你说这个世上还有什么事情是可以相信的？到底还有什么人是可以信任的？你说这个世上还有什么事情是可以相信的？到底还有什么人是可以信任的？你说这个世上还有什么事情是可以相信的？到底还有什么人是可以信任的？你说这个世上还有什么事情是可以相信的？到底还有什么人是可以信任的？你说这个世上还有什么事情是可以相信的？到底还有什么人是可以信任的？那男的到底长什么样？每次都说的跟梁朝伟似的，什么时候拉出来给我们见一见呀？是啊，너희그남자는과연어떻게생겼길래매번말할때보면꼭양조위처럼얘기를하더라언제끌고나와서우리한테좀안보여줄래그러게말이야哎，那男人到底长什么样啊？每次都说的跟梁朝伟似的，什么时候拉出来给我们见见啊？是啊。哎，你那男人到底长什么样啊？每次都说的跟梁朝伟似的，什么时候拉出来给我们见见啊？是啊。哎，你那男人到底长什么样啊？每次都说的跟梁朝伟似的，什么时候拉出来给我们见见啊？是啊。哎，你那男人到底长什么样啊？每次都说的跟梁朝伟似的，什么时候拉出来给我们见见啊？是啊。哎，你那男人到底长什么样啊？每次都说的跟梁朝伟似的，什么时候拉出来给我们见见啊？是啊。哎，你那男人到底长什么样啊？每次都说的跟梁朝伟似的，什么时候拉出来给我们见见啊？是啊。哎，你那男人到底长什么样啊？每次都说的跟梁朝伟似的，什么时候拉出来给我们见见啊？是啊。可是这罗莉，她到底是怎么拿到保证书的呀？그런데그로리는과연어떻게그보증서를손에넣은것일까요?오늘은과연이라고하는따오디를봤습니다.果然으로쓰는게아니죠.이런의문문에서는.可是这罗莉她到底是怎么拿到保证书的?可是这罗莉她到底是怎么拿到保证书的?
可是这萝莉她到底是怎么拿到保证书的？可是这萝莉她到底是怎么拿到保证书的？可是这萝莉她到底是怎么拿到保证书的？可是这萝莉她到底是怎么拿到保证书的？可是这萝莉她到底是怎么拿到保证书的？